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러죠?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을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요새 팟빵에 댓글이 활발하게 달리고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활발하게 달리고 있고 유튜브도 이제 다시 조금씩 정기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좋아요 꾹 부탁해요. 댓글 쓰스슥 부탁합니다.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김공공입니다. 왜 다 눈치만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수우검입니다. 아니 공공님이 너무 목소리를 깔아가지고 아 톤을 가을 분위기 내시나요? 가을 가을 우리 오늘 보드북이야 이렇게 이렇게 어린이집 분위기로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톤 이렇게 해주면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편견 아니야? 정말 똑똑해요. 김장철이 다가와서 무서운 채소 삼촌님. 어린이집 분위기다. 자, 오늘은 그림책 중에 연령이 가장 낮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드북 그림책을 놓고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다 떨 그림책은 1997년에 비룡소에서 나온 박은영 작가의 기차 기억 니은 디귿, 2008년에 마루벌에서 나온 김서정 옹김 프랑크 애쉬의 글그림의 안녕 우리 집, 2017년에 보림에서 나온 아드레잉 파릴랑주 글그림의 박선주 옹김의 리본, 2019년에 사계절에서 나온 이상교 글 조원희 그림의 토끼씨 상추 드세요 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 우리 집. 이 책은 마루벌에서 나온 판은 아니고요. 그림책 공작소에서 나온 거예요. 2015년도에 나왔어요. 네, 공작소에서. 근데 아쉽게도 절판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정감이 가는 책이에요. 원래 세 권이 시리즈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안녕 우리 집인데 이사를 가게 됐어요. 곰 가족이 짐을 다 싣고 떠나려는 순간 애기 곰이 말합니다. 저기 뭐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고 돌아가요. 그래서 집을 다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보는데 낯선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집은 가구가 다 배치돼 있고 이런 살던 곳이었는데 휑한 곳 시잖아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랑 아빠랑 와가지고 여기는 어땠었지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막 해줘요. 서로 같이 있었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 떠올리면서 그러면 아빠가 제안을 하죠. 우리 집한테 인사하자꾸나.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딱 차에 타니까 애가 기억났어요. 잊어버린 게 바로 인사였다는 거예요. 애들은 이래요. 다 안다는 듯이. 예, 네, 근데 이게 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남았냐면 저도 이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한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데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냥 내가 사는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떠나게 되면은 왠지 이렇게 마음이 좀 한쪽이 그런 추억이나 이런 것도 다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 애기도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공감이랄까?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전 좋았어요. 원작은 몇 년도쯤에 나온 거예요? 86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986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80권을 냈대요, 책을.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은 그 좀 유명한 게 보림 출판사에서 나온 물이야기. 예, 물이야기.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안녕 우리 집의 그림풍이랑은 많이 다르죠. 여기는 좀 윤곽선이 뚜렷한데 그건 윤곽선이라기보다 수채로 채색을 해가지고 알록달록 색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약간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 옛날 미국 만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래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형태도 좀 그렇고. 뭔가 우리나라에서 친숙하게 느낄 만한 또 아기 책이고 이러니까 더 그런 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제가 그 보드북 보면서 우리가 사실 그림책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현대 그림책 역사가.
그것도 보드북 쪽의 역사는 그렇게 저는 오래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개발이 이제 모 기획자가 이 아기 보드북 책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 아동문학 쪽에서도 연령이 낮은 쪽의 아이들을 위한 책들이 국내 개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처음 다니던 출판사부터 이제 아기 책을 네가 개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계속 관심은 가져왔는데 한참 이제 처음에 뭐 보림이나 보리 아기 그림책 이런 게 활짝 열었었죠. 그러다가 그때 이제 많이 개발됐었죠. 사계절 보림 뭐 보리 또 등등 뭐 비룡소도 그렇고 근데 그런 흐름이 쫙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조작책 같은 거 내는 출판사들 있잖아요. 그 서점 가면 뭐 이런 거? 애플비 삼성 뭐 이런 데서 나온 책들이 중국에서 조금 이제 저렴하게 만들어 와서 그런 원가가 또 절약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세트로 쫙 나오는데 똑같이 만 원인데 거기는 막 팝업도 있고 막 이런 식의 뭐 플랩 기본이고 막 이런 뭐 소리도 나고 막 그런 것 시장에 쫙 먹힌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기 책 만들어봤자. 근데 유일한 희망은 북스타트 선정. 아까 그러니까 보드북 네, 하면은 네. 뭔가 이렇게 띵띵 눌러가지고 삑삑 소리 네, 나야지 이게 보드북이라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영유아 시계도 책은 필요하다고 우리나라 뭐 교육열이 높으니까 책을 사잖아요. 그 수요가 다 전집이나 단행본도 그런 조작책들 그 수요로 몰렸지 이런 우리가 보는 보드북 그냥 조작 개념이 없는 아기 책들은 본전 생각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들 여기는 그게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이런 그림의 힘이나 이야기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초보 엄마 아빠들이 그런 걸 알기도 힘들고 그래서 원래가 이제 그 아기 책일수록 되게 지독히 보수적이어서 다 입소문에 의해서 어떤 책이 좋다더라 어떤 책을 내가 보고 또 본다더라 이런 입소문에 의해서 한 번 잘 팔리기 시작한 책들이 쭉 잘 팔리고 뭐 기차 기억엔 디그 뭐 사과 각콩 뭐 그런 몇 가지 책 달리만요 네.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많이 축소되고 조작 책들로 쫙 넘어갔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네. 우리 박은영 작가 네. 1997년에 기차 기억님 걸로. 어, 오늘 우리가 소개할 책 중에 하나였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기차 기억님 디귿 박은영 글그림 비룡소에서 출판됐고요. 저도 근데 이 책을 보드북으로 먼저 보기 전에 이 양장책으로 먼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북은 몇 년 전에 봤는데 한 10년 후에 나왔지 보드북이? 그 정도? 10년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고 2008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8년 그렇게 늦어요? 그러니까 2008보다 제가 어떤 2007년이다 회사, 10년 만에 나왔네 그렇게 되게 늦게 나왔구나 보드북을 쫙 만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2000년대 한 아, 기존의 중간. 책들을? 네네네 그러니까 양장본으로 그 전에는 그림책 내는 출판사들이 이제 보드북이란 걸 잘 몰랐다가 아기책도 그래서 그냥 이런 양장본으로 냈다가 아, 아기책은 보드북으로 좀 만들어져 이런 독자들의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쭉 만들기 시작한 흐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저는 보드북으로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얇은 어떤 재질의 책보다 조금 더 두터운 느낌의 책으로 만나봤을 때 넘기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책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어, 그래야 되지. 기차 기억님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네.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기차가 계속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재밌겠다. 어, 그 땀이 막. 왜 이렇게 덥지? 그래서 기차가. 쟤 군대 어떻게 나왔냐? 아, 이거 별 생각 없이 왔다가 오늘 이걸 설명 하려고 보니까 와 내가 다 후쿤 제 오빠는 갑자기 야 너무 재밌다 삼촌 오퍼 쓰셨어요 삼촌 남마 희롱 당하시는 것 같아 우리 웃기만 했어요 우리 나쁜 짓 안 했어요 네, 이거 기차가 계속,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말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억하면은? 끼다란 기차가. 네네. 문장이 연결이 되나? 기차가? 네네. 네네. 한 문장일걸요, 다? 그죠. 니은 하면은? 네. 이렇게 니은 기억 적혀있고, 거기 아래 글이 기다란 기차가 그림으로 이제 막 기차가 어디를 가요. 그리고 니은 나무 옆을 지나 또 어디를 가요. 디귿?
다리를 건너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말놀이로 연결이 쭉 되는 내용인데요. 단순하고 짧은 글인데 글과 그림을 되게 재밌게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연결도. 문장이 뭐였어요? 마지막 문장이 휘읗이요. 해는 벌써 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 끝을 저게 네, 되게 흔치 않았던 책의 폼 중에 하나가 기획자가 붙어 있어요. 프리랜서 기획자가 초방 선생님. 초방 선생님이 인쇄가 들어가 있는 기획 인쇄가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우리도 이런 것 좀 하자. 막 초방 선생님하고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나 ABC 이렇게 왜냐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막 문학적인 그 느낌이 되게 충만하시다기보다는 인문학적인 어떤 느낌이 되게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을 디테일하게 잘하시는 편인데 그 디테일을 서사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림을 구현해야 되는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이 기획을 해야 되니까. 한 문장 맞아요? 한 문장인가? 한 문장이에요? 네네. 잘려요? 진짜 한 문장. 한 문장씩? 네네. 네. 아니요, 다 전체가. 아, 전체가.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지, 다. 대단하다. 그것도 진짜 능력이네요. 희음까지 안 끊고. 문장이. 근데 읽으면서 왜 되게 문장이 길어지면은 되게 막 말이 꼬이고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도 정말. 놀라운 거. 근데 영혼이 아이들이 진짜 현대화된 기차가 등장한 지 한 지금 한 150년 정도 됐나? 한 200년 됐나? 150년 정도 됐다. 200년은 안 된 것 같아. 그 정도 된 기간 동안 인간이 교통수단을 동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연료를 가지고 혼자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이래로 이 로망이 그 기차에 대한 로망이 진짜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토마스 캐릭터가 그 증기기관차 아니에요? 예? 근데도 막 애들이 나오면은 그 어떤 한 시기에 미친 듯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 책도 그 영혼이 불변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을 실은 어떤 한 캐릭터가 한 문장으로 또 우리나라의 기억 니은 디귿을 그렇죠. 이어지게 해서 선점을 또 잘하게 그때 또 기억 니은 디귿 그 책이 별로 없지 않았어요? 없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작가분들한테 그러니까 ABC 책에 되게 다양한 게 많잖아요. 이런 뭐 첫 글자로 뭘 한 것도 있지만 알파벳 자체 가지고 시각적인 유희를 즐기는 그런 아름다운 책들 이렇게 좋아하시죠? 아니 근데 난주 작가님 아니 근데 내가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들어간 적이 있거든. 근데 야 이게 편집자들의 시각이 물론 유아교육과 쪽에 가면 데이터가 있다라는 어떤 이유로 되게 딱딱하게 선을 긋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가면 온판 깨지는 게 일이더라고. 근데 까였다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이 또 새로운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억니은 그 책 가지고 교육을 하긴 힘든 면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 조금 더 가나다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그런 본격적인 기억니은 디귿의 이미지를 가지고 유희를 펼친 책은 많지가 않잖아요. 나온 것들 중에서 썩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아니 나온 게 있었는지 내가 좀 가물가물 하는데 이보나 쌤이 한 것 중에 왜 그 모양 그대로 해서 ABC도 있고 에. 생각하는 기억님 있고 생각하는 ABC도 있고 생긴 모양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좀 벗어나야 돼. 출판사로부터 벗어나고 예를 들면 편집자를 잘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 쪽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엄청 까다롭고 제한적이어가지고 내가 상상하는 어떤 그 부분을 많이 침해당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를 가지고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었잖아? 근데 내가 그 이미지를 만든 어떤 의미를 이렇게 이미지화로 이렇게 펼쳤을 때 아, 이거 애들 모른다라는 게 거의 한 90% 정도 듣는 얘기는 이거 애들이 이해 못한다. 이때 이 애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하냐. 이 형상을 그 어떻게 보냐. 변협하네. 다 그렇진 않아요. 나 아동학과 대변자야. 아니 근데 나 진짜 많이 들었어. 그래서 많이 깨져가지고 아 이거는 심지어는 요 근래에 만들었던 보드북 가지고도 애들 모른다 막 이런 얘기를 또 들었던 그러니까 아 보드북 진짜 까다롭다 아 보드북이 만들기는 까다롭고 팔리지는 맞아요. 않고 진짜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너무 아쉽네요. 진짜 필요하긴 정말, 한데. 네, 저도 그런 개발 의욕이 점점 꺾이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작가들 구하기도 힘들고 작가들도 이게 짧은 그 이미지 안에다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아낸다는 게 또 정말 독자 대상도 계속 고려해야 되고 다들 쉽지 않게 막 힘들게 하는데 막상 내고 나면 팔리지는 않고 그래서 되게 기운 빠지는 장르였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래서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이어가 봅시다. 네. 리본. 리본. 저는 사실 이제 멋스러워 보이는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혼자 멋있다? 재수없게. 아동학과 출신이면서. 애들이 이해하겠어? 거의 그런 책이야. 근데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뭐 모를 수도 있죠. 첫 표지부터 리본 체조의 그 리본 끈이 밑으로 삐져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끈이. 네, 사실 이 끈을 가름끈 내지 갈피끈이라고 하는데 책에 어디까지 반달을 표시하려고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들어있고 밑에 들어가 있죠. 그 가름끈이 원래 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파본인가? 왜 밑에 붙어있지? 막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리본이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면에도 이 가운데 있는 아래로 삐져나온 노란 끈이 이미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화면은 풍선 이 글자만 있고요. 누군가를 축하해 주듯이 옆에서 이런 팡 하고 터지는 그런 게 있고 풍선이 위로 날아가는 것도 같고 그 다음 장면은 리본을 반드시 펴면은 고개사가 줄타기를 하는. 네. 그러니까 난 이게 제일 어려웠어. 사실 고개사가. 무슨 이미지인지. 아니 이거를 이렇게 뻗어야 돼.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밑으로 뻗으면은 뭐지? 약간 살짝 그런 이미지가 되더라고. 마술사가 되는 거죠. 약간 흔들리는 줄 위에 서 있는 거야. 이 줄이 시공간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쪼르륵 따라내는 노란 끈이 쪼르륵 따라낸 차 물이 되는 거죠. 멋있어. 그리고 식사에서는 삐져나온 파스타 한 가닥 그런 게 되고 이런 식으로 책 속의 이미지와 책 밖으로 삐져나온 끈이 같이 3차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멋있는 아이디어의 책이라. 근데 그림이 또 네 가지 색, 그러니까 검정, 노랑, 갈색, 파랑 이렇게 그 인쇄를 해가지고 색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멋있고 네, 세련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도 뭔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그런 시각적 허영지와 즐거움을 만족하고 우리 아이한테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책을 보여주면 바로 이거 유아교육관한테 까요 이거. 안 까요. 이런 정도는 안 야, 까요. 별똥별 봐라. 별에다가 이렇게 끈이었는데 이게 누가 별똥별이라고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 무식한 거지. 다 그렇진 않아. 그리고 막 애들 책에 막 뱀을 이렇게 막 했다고 머리에 막 이렇게 했다고 분명히. 아 옛날에 나 진짜 옛날 첫 회사 상사가 뱀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이런 걸 기획을 해가지고 뱀이 한 장면에 들어있었던 거야. 그거를 상사한테 가져갔다가 확 집어던지면서 너 일부러 그랬지? 어머. 아니 뭐 이렇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아 방금 그 목소리 묘사에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데. 아닌데. 아니, 그 사람 아니고. 여기 큰 뱀 작은 뱀의 이 대주도 너무 멋지고 큰 뱀은 이런 끈이 혓바닥이 되고 작은 뱀은 이 끈 자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발끈 이거 풀려가지고 연결된 네, 거 있잖아. 네. 아까 파스타 그 하고 이 신발끈 위험 딸 덴저 이거 딱 이거 하고 신발끈 연결된 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하나 나열식인데 일종의 한 장면씩 내러티브가 좀 느껴진달까? 그래서 진짜 훌륭한 보드북은 옛날에 보도자료 쓰면서 썰을 보탠 건데 이제 다 그게 맞는 거고 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활동을 이끌어내고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보통 아기 책은 거의 100% 아기랑 엄마랑 같이 보잖아요. 엄마 아빠랑 아기들이 혼자서 볼 수도 있지만 주로는 같이 읽고 같이 읽어주면서 막 호들갑도 떨고 막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상호작용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 훌륭한 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우아한 책이면서 같이 얘기할 거리가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정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기도 하고. 영감. 이걸 애기들이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아는 척해요 빨리. 야
멋있죠. 멋있다. 이거 저기 상탄 거 아니에요? 라가치 상탄. 네, 이 사람이 책이 아드리앵 파르랑주가 쓰고 그렸는데 책이 세 권 나왔는데 세 권 다 라가치 상탄. 그러니까 아너든 뭐 미너든. 볼로냐가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네. 조사했잖아요. 할 얘기 없을까 봐. 어, 내가 여기에 있어. 이 책도 되게 나름 많이. 이 신간. 맞다. 그 전에 처음 나왔던 책이 곧 이 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 너무 좋아. 그 너무 책이. 좋아.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이 내가 여기에 있어. 이건 나 저도 못 봤네요. 삼관왕. 라가치 픽션 삼관왕. 사실 네. 대단하다. 그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여기에 있어. 그 책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내가 신간 봤는데 살짝 그래픽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그래픽 디자이너 치고 굉장히 좀 따뜻한 감성을 가지신 분이더라고. 이 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 곧 들어올 거야?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수업에 되게 많이 활용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한테 뭔가 공간, 이 리본이라는 책도 되게 공간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그 책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거. 공간도 공간이지만 그림책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예를 들면 이수지 씨가 어떤 그림책의 물성적인 면을 갖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분은 그래픽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어. 선을 하나 찍 그거나, 그리고 자 이제 이거는 커튼이야. 그러면 이게 커튼이 되는 거야. 그런 식의, 자 이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게 전등이야. 전등이 되는 거야. 그러고선 커튼과 전등 사이에 이야기들이 나열되는 것 같지만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 집합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실 리본도 되게 비슷한 거야. 자 이거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본이야 이렇게 시작했다가, 자 이제 풍선끈이야. 자 이제 차의 그 물이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는 게 있어요. 파스타 자락이야. 되게 설득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이 친구한테 있어서 그게 계속 활용이 돼. 그 책들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그 이야기 신간 나온 것도 이게 뭐지? 무슨 그래픽처럼 이렇게 찍찍찍찍찍 이렇게 돼 있어. 뭔가 연결이 돼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의 큰 뱀이었던 거야. 근데 그 뱀의 그 몸뚱아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과 함께하고 있는 어떤 따뜻한 감성을 이끌어내는데 잘하더라고 되게. 난 좀 기축을, 나는 사실 요새 등장한 프랑스 작가 중에 가장 주목이 되는 작가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나 이걸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뭐야? 패배. 끈 풀린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끈이 풀렸다고? 패배. 이거 뭔가 유도를 좀 잘 알아야 좀. 아, 옷에 끈이 풀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렇네요. 아~ 도복이 벗겨졌네. 아,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끈. 그러니까 아, 야, 이게 도복, 벗겨져서. 도복. 끈이 벗겨졌어. 도복끈이구나. 아~ 야, 이건 조금 어렵다. 패배는 조금 어렵네. 사람도 아이디어 짜내다. 좀 B급도 올라가면 이거는 한두 장면은 뭐 용서돼. 아니야, 우리나라 그 이게 근데 어른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공격을. 근데 저는 이 책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정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책을 저는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러면서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뭐 어려운 페이지도 있지만 얼마나 재밌어요. 이 큰 뱀 작은 뱀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참 여러모로 훌륭한 것 같아요. 이 고기들 이렇게 쭉 뭔가 미끼를 물으려고 쭉 몰려오는 이 동작을 그래픽화한 것도 되게 멋있고, 실제 끈이 낚싯줄이라고 연상할 수 있는, 미끼를 단 낚싯줄이라고 하는 거에서 낚시를 당하기 일보 직전의 물고기의 어떤 흐름이나 느낌을 너무 잘 잡아냈어. 근데 난 딱 이걸 애들이 어떻게 봐. 그게 자꾸 들리는 것 같아. 이 책을. 잊어. 그 사람의 목소리 잊어. 놀지 마. 트라우마가 된 것 같은데. 야, 나도 모르게 약간 조금, 검열하는 것 같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자꾸 보드북을 하자는 그 안 팔리는 시장인데. 근데 북스타트가 있어서. 북스타트 한번 들어가면 사이즈가 확 커지거든. 제한이 되게 그러니까 많은데. 이게 자기들이 계획하기 힘드니까 그래. 난 다 안다. 니들 마음 내가 다 안다. 겪어봤다 나도. 진짜 막 파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름. 그리고 정말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막 글을 쓴다기보다 아이디어 싸움인데 자기들이 못하잖아. 아니 근데 보니까 우리 채소삼촌이 보드북으로 데뷔했어.
네, 맞아요. 최소남 지금 북스타트 한번 해본 경험해본 적 있나? 저 북스타트 선정된 적 있어요. 오, 좀 재미 좀 봤나? 길버 책인가요? 아니야, 느림보. 아. 네, 느림보에서는 근데 아기 그림책은 북스타트는 안 됐고요. 그 이후에 그 한울림 어린이에서 나왔던 그 책인데 그게 이제 북스타트에 선정. 친구는 저기가 아니야. 아니에요. 무슨 꿈 꿀까? 아, 조은수 작가님이랑 같이 한 거. 작가님 글 써주고. 그게 좀 확 다르죠, 판매가? 선정되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오, 인쇄 좀 받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그렇게 막 확연하게 막 그런 눈에 띄지는 않았나 봐요. 그게 북스타트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그 책을 맞아. 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히는 저도 판매량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구나. 저는 이거 양장본이네요. 무슨 꿈 꿀까가. 네네, 그거는 맞아요. 양장본 보드북이 나왔어요. 들어가야지 많이 팔려요. 양장본 들어간 거는 그렇게 많이 안 팔고. 아, 양장본으로 해봤다고. 보드북. 네네네. 나는 그 보드북을 혹시 북스타트 해봤나. 되게 많이 팔리는데 일단 반부 이상은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와. 대신 50% 아니야 거의? 조금 깎아서 봤는데 약품. 그러니까 최소 그 이상 보통. 와, 그래서 그렇게 다들. 네. 그거 아니면 희망이 없고 사실 딴 데는 거의 안 팔리거든. 그리고 또 시리즈로 좀 묶으려고 하는 것 같긴.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한 권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네. 손안에 어쨌든 구매는 어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어떤 애기나 뭐 누구한테 선물을 하더라도 이렇게 폼이 작으니까 어느 정도 굵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거나 이렇게 비치해놓으려고 네 하는 네 권 세트, 다섯 권 세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가 간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를 바라는 그 어른들의 마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작년에 보드북을 사실 처음 기획을 해서 하나 냈거든요. 근데 그게 북스타트에 안 됐어. 그래서 야, 이제 망했다. 이거 겨우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이 교보에서 나가가지고 2세인가? 3세인가? 2세인가? 하여튼 달복님 책. 달복이. 책이 나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 그래서 아, 이게 어쨌든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애들도 만족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가장 처음에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른의 마음에 이게 아이한테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점을 탁 건드려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보긴 보는구나라는 걸 난 느낀 거야. 늘 보드북 한 권짜리는 절대 안 사. 이게 이렇게 관습처럼 있는데 매대에 올려가거나 누군가 이렇게 꽂혀 있을 때 보드북을 보긴 보는구나. 보면서 아, 우리 애한테 사줘야지, 우리 조카한테 사줘야지, 누구한테 선물해줘야지라고 하는 건 있는 거야. 한 권짜리라고 해도. 근데 그 사람들이 아, 이 책을 보고 아, 사고 싶다, 전달해주고 싶다, 이 욕구를 딱 건드려줘야 이게 이제 판매로 이어지고 애들 손에 들어가는데 그 지점이 없이 계속 우리는 뭔가 치원해서 애들한테 보고 놀이용 어떤 거기에 이렇게 맞아. 꽂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약간 내 뭐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단 한 권으로 이야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면 시중에선 절대 안 팔려라고 하는 게 약간 관습처럼 되어 있었거든. 맞아요. 진짜 그 두 가지가 그래서 늘 저도 막 회사에서 회의하면서 막 피터지게 영업과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안 팔린 이유가 뭐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장 상황, 이게 일단은 기본 핑계가 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만큼 좋은 책을 못 만든 탓도 또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 약간의 예술적인 느낌도 주면서 아기들의 것도 만족시키면서 아이디어도 참신하면서 이런 책을 만들기, 어느 순간부터 되게 뻔한 책들을 만들게 되고 그 뻔한 책들은 를 사느니 차라리 사운드북을 사는 게 낫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작비가 이 양장보다 좀 비싸게 들지 않아요? 훨씬 비싸죠. 근데 이제 책이 작고 막 이러니까 페이지도 몇 개 안 되니까 값을 높이 매기니까 마진이 사실 굉장히 낮은 책인 거예요. 네. 제작비도 많이 들지만 제작 공정도 좀 복잡하고. 옛날에 막 그랬던 시절에는, 책 판매가 높았던 시절엔 보드북 만든 업체들도 꽤 있었는데 뭐 그런 업체들이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갑자기 북스타트 선정됐는데 뭐 제작처 찾아야 돼 막 이러면서 난리 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책
토끼 씨 상추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상규 선생님의 글에 제가 좋아하는 조원희 작가의 그림이 얹혀져 있는. 우리 조원희 작가는 그 귀여운 그림도 잘 그리세요. 어쩜 그렇게. 아, 네. 이분 만능이죠. 근데 저는 조원희 작가님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상규 선생님의 이 글이 늘 항상 스트레이트하고 되게 솔직한 감성의 글이 언제나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이 보드북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토끼씨 상추 드세요. 싫어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벌레가 있잖아 벌레가 있잖아 라고 하는 게 한 세트로 나오는 책인데 고등어와 고양이 그다음에 완두콩과 생쥐 당근과 뭐 당나귀 사자와 떡 약간 좀 숨어져 있는 옛 이야기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뭐 물과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계속 싫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를 들면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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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이 보드북에서 싫어라는 말을 듣는 것도 되게 좀 신선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은 되게 많이 하는 말인데 싫어! 안 해! 싫어! 안 해!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사실은 책에서는 뭔가 나쁜 기운을 조장한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반대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엄마 아빠들이 치우거든요. 이 책 따로 보고 따라한다고. 근데 나는 너무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한테 이제 맘마 드세요. 또 약간 드세요라는 말 있죠. 야 맘마 먹어. 그러니까 맘마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대하는 같은 느낌보다 아이를 좀 존중해주는 아가야도 아니고 아기씨. 아기씨. 맘마 드세요. 그랬더니 좋아요 좋아요 나는 좋아요. 나중에 이제 안 먹겠다고 했던 앞에 동물들도 같이 서로 그 밥을 먹는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되게 재미있고 귀염귀염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그냥 싫어요 싫어요 라고 했다가 뭔가 그 상쇄되는 게 아이가 마지막에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살짝 조금 너무 급반전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달까요? 여기에서 살짝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좀 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보드북에는 쉽지 않지만 이 리본 같은 보드북도 있는데 뭔가 아이한테 좋아요로 가기 전에 싫어하는 마음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긴장감을 좀 더 줄 수 있는 한 박자가 더 있었으면. 그리고 한 가지는 보드북에 이런 대상들이 하나씩 띡띡 나와서 배경 없이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의외로 그런 것 치고 이미지가 그렇게 큰 느낌 힘이 안 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띄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굉장히 가운데 이렇게 뻥 잘 보이게 그리는 게 되게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테두리도 많이 놓고 막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 그다음에 감정들을 좀 전달해 주는 공간 분할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드북 치고 좀 심심해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늘 그득그득그득 차 있던 어떤 보드북 에 비해서 처음에 출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심심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명확한 어떤 테두리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보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저는 되게 캐릭터들이 재미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상세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책들 뭐 리본은 조금 다르지만 기차 기억님 디귿이나 뭐 안녕 우리 집이나 토끼씨 상추 드세요나 이런 그 책들은 아이들은 한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여기에 있는 한글은 어른이 읽어주기 위한 한글인 거지 사실은 아이들이 읽는 한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음성기호인 거고 사실은 글은 그림은 아이들이 읽는 그 음성기호와 함께 읽는 것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그 리듬 있잖아요. 당나귀씨 당근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음성과 함께 보여지는 그림의 그 느낌이 당근을 막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요? 그렇다기보다 이 당근과 당나귀의 어떤 드세요 라고 하는 그 행위와 당나귀씨 부르잖아요. 당나귀씨 당근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느끼는 그 어떤 음성과 이 그림의 관계가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찰떡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좀 떨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쁘게만 딱 차분하게만 돼서 설명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책이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원래는 동물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 음식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마침내는 먹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가 어정쩡하네 만족스럽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생선을 피하고 당나귀가 당근을 피하는 게 애들은 뭐 모를지라도 어른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반전 아니야? 반전? 그걸 주려고? 나중에 맘마 드세요라고 했을 때 애들이 싫어하는 것들인데 한 식탁에 위에서 먹는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근데 그게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싫다고 했다가 맘마 드세요 하니까 그냥 먹었어. 근데 아기 입장에서는 내 음식이 아닌 걸 자꾸 준다고 해서 싫어했다가 내 음식 맘마가 나와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동물들은 계속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 걸 싫다고 했다가 차라리 저 같으면은 아기는 싫어하고 동물들은 그럼 내가 먹지 뭔가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책들도 있을걸요. 그렇죠?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먹을게 막 이런 책도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동물들이 싫어하다가 뒤에서 그냥 먹어버리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은 이래서 보드북이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그 안에서 말이 많은 되게 걸 생각해야 만들어야 돼. 되고 만족스러워야 되고 그 만족스러움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통쾌하게 끝나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갑자기 확 해결하고 넘어가니까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아쉽고 맘마 드세요라고 하는 게 나는 맘마 드세요라고 했을 때 얘는 뭐라고 싫다고 할까라고 하는 게 기대가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나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텐션이 쭉 떨어지더라고 나는 조금 아쉬웠어 그런 점. 몇 가지 더 장치를 많이 고민했어야 되는 것 같아 좀 아쉽기는 하네. 근데 이상규 선생님이 저는 보드북은 아닌데 좋았던 책 중에 빈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병호 선생님이랑 같이. 근데 그 비어있는 폐가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던 거예요. 거기에 맨 처음에 시작이 무슨 모두 들고 가고 모두 들고 가고 모두 들고 가면서 나만 놓고 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빈집. 그러니까 약간 안녕 우리 집의 어른 버전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짠하게 오는데 그 한병 선생님이 또 너무 연출을 살고맞게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 김효원 작가랑 했던 잠 온다라고 두두두두둥 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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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풀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차라리 그림책으로? 아니 아니 내러티브적인 면이 본인의 어떤 보드북을 의식하지 말고 본인의 감성이 그대로 좀 이렇게 쫙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애기 책이 좀 자유로워지고 선택도 자유로워진 엄마들도 저는 저 젊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세대의 엄마들이 아닌데 문제라기보다 이 젊은 세대의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이드라인에 짜여져서 큰 세대?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새로운 걸 원하기는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약간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새로운 걸 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외국에는 무궁무진한 사실 보드북들이 있고 이제 아기 책은 늘 막 부모가 된 사람들이 책을 고르다 보니까 진짜 뭘 골라야 할지 되게 몰라 해서 이제 출판사에 다닌다 하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책 좀 추천해줘 하는 연령대가 이 아기 책 연령대이긴 했어요 늘.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추천했나 안 했나 맨날 걸리고 근데 그래서 많이 사실 추천하고 옛날에 사주고 막 이랬던 게 여러 출판사의 보드북 모은 컬렉션들 뭐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나 그러니까 아무튼 보림 출판사의 나비잠 시리즈 뭐 아 그래 나비잠 우리 아기 그림책 또 그리고 사계절의 똑똑똑 그 책 두드려 보아요. 아 보아요 그림책. 그런 몇 가지 셀러들이 있었죠. 할리백 달림 안녕 시리즈 하야시아키코 실패하지 않는 책들. 목록을 내는 거를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가 어떤 시기에는 너무나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다라는 이유로 막 또 피했다가 다시 또 막 목록이 나오고 북스타트도 일종의 목록하죠. 목록인데 그거를 민과 관이 합쳐서 어쨌든 보급형으로 만든다라는 면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목록이에요. 그 목록으로 도서관에서 이제 행사를 하지만 그 목록을 보면서 구매하는 세력들도 같이 합심을 하는 거니까 목록을 오픈을 하면서 저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어른의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책을 보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뭐 이렇게 애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읽어줘 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하는 책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보드북이나 어떤 어린이 책 시장에 관여를 해줘야 그 구매력을 갖고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같이 이제 물려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저기 요즘에 기성 출판사가 아니라 그냥 디자이너 출신 엄마가 이런 책 너무 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회사 차려가지고 만드는 정말 아기 책인데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고 만든 그런 책을 가지고 자기 출판사 해가지고 출판하고 막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간간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세련되고 이렇게 디자인 감각. 그러니까 아기 책은 정말 디자인과 출신들이 좀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적인 느낌보다 약간 그런 기획 감각 이런 게 좀 디자이너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감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생기긴 하더라고요. 기영리언디 그런 교재 교구 이런 거를 그런 엄마들이 스타트업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 외에 외국에 미술관 같은 데 가면 테이트 모던도 막 그 뮤지엄샵 구경하는 게 좀 더 재밌던데 미술관 보는 것보다. 근데 뮤지엄샵 가면은 꼭 그 미술관에 유명한 어떤 화가의 패턴 같은 걸로 만든 보드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ABC 책 있고 숫자 책 있고 모양 책 있고 막 이런 게 완전 기본으로 딱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파인아트 쪽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좀 이런 걸 관심 가지고 좀 하고 우리 기획자들도 좀 그런 쪽을 접목시켜서 근데 아직까지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썩 좋은 결과물이 없었잖아요. 쉽게 생각하고 대충 만들어서 그런지 보드북을 조금 쉽게 생각한다기보다 간결하고 간단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내가 사실 보드북의 틀을 깨면서 좀 새롭게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에르베틸레가 한국에 와가지고 올 때 프로모션했던 그 10권짜리 보드북이 있어요. 약간 놀이북같이 이런.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그리고 우연적인 어떤 그 왜냐면 다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색깔 뭐 1, 2, 3 뭐 이런 거 그렇고 말이죠. 판형 큰 책 아니에요. 작은 책들이고 10권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블랙,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막 추상적으로 구멍 뚫려 있어서 이렇게 겹쳐서 보면 그 자체가 그냥 추상인데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영감을 얻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책을 어떻게 어른이 해석해서 같이 놀이 형식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매개체가 되는 그런 책으로 보드북을 이제 디자인을 했고 박이나 홀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요새 사실 제가 이제 들고 왔긴 했지만 저 에런 베커의 에런 베커? 에런 베커. 예, 뭐 빛나요 시리즈. 당신은 빛나고 있어. 빛나요 시리즈 지금 움직이는 루시드 폴이. 어 맞아, 루시드 폴이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되고 OEM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영국 분이신데 우리 그 뭐 착한 얘기예요. 뭐 너는 빛나고 있어. 뭐 이런. 넌 소중해. 뭐 세상은 뭐 빛나고 있어. 뭐 이런 뭐 그런 내용이긴. 루시드 폴 노래 가사. 감성적으로 아 되게 좋은 내용인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게 이 샌드페이퍼는 아니지만 샌드 코팅 같은 이런 그 셀로판지를 이용을 해서 셀로판지가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이 색을 갖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되게 추상적이면서도 햇볕에 비춰봐야 된다고. 어, 햇볕에 비춰보면 더 재미있고 아이들한테 어떤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영감을 주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재미있는 책. 근데 에르베틸레 책도 약간 비슷한 감성이 좀 있는데 이렇게 뭐 정리되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보드북이라고 하는 거를 좀 깨주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칼질이, 칼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그 도무송이라고 해서 맞나? 뭐 탈선이 엄청 화려하게 돼 있어가지고 야, 판 자체가 네모가 아니고 막 이렇게 잘려 있고 막 약간 이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테두리만 남겨놓고 이 안에 다 짤 막 심하게 막 잘려져 있어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뭔가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한 재미있는 책들이 그리고 종이책도 에르베틸레 같은 경우에는 제목 까먹었는데 뭐 노란색을 삥 누르면 자 노란색을 눌러봐. 맞아.
그럼 다음 장 넘으면 노란색이 이쪽으로 와 있잖아. 뭐 세 개가 되거나 뭐 네 개가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독자와 인터랙티브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보드북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랙티브 자체가 그냥 내가 참여되지 않으면 잘 느낄 수 없게끔 만들어놨더라고. 재미있는 분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디자이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참여적인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연령대가 낮아졌을 때 그런 책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아까 말하려던 책이 핑거플레이랑 페이스플레이라고 귀여워요. 라운드그라운드라는 출판사에서. 아이디어 좋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책들이 이런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스타 이런 데서 공구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또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아주고 조금 세련된 그런 이미지로. 근데 왜 출판사들은 저런 거를 사실 우리는 되게 많이 보고 있잖아. 근데 왜 출판사들은 그걸 안 땡겨? 왜일까요? 또 이것도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에르베틸레 같은 책을 우리나라 작가들이 못하냐 하면 또 그리고 팝업북 화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냐 하면 못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산업적인 받침이라는 게 또 아니 그게 그 지점이 왜 이렇게 공구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저런 니즈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 대량 생산으로 좀 더 정리되어 있으면서도 되게 세련됐듯한 그런 느낌을 대량 생산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 아 에르베틸레 이런 사람은 어쨌든 전 세계 독자 대상으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이케아 공구해봤자 1,000명이면 많은 거고 이런 거야. 1,000명. 걔네는 10만 단위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기획력보다 판매력이 낮아서 일단은 그게 핑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옛날 진짜 보드북 가지고 막 답 없는 논쟁을 하도 많이 했어가지고 맨날 맴도는 거야. 이런 걸 좀 해봅시다 하면 이래서 안 되고요를 많이 얘기하긴 했죠. 아니 근데 단 1,000부를 팔더라도 예를 들면 출판사에서 편집자들이 좀 기획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기보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너무 따지니까 특히 큰 출판사에서 나는 이걸 제작비도 많이 들어 사실은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큰 출판사들이 좀 더 다른 돈벌이 하면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너무 안 움직이는 거야. 너무 사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양장본 그림책을 내면 그래도 2,000부, 3,000부 팔릴 게 이 아기책을 잘못 만들었다가는 제작비는 더 드는데 진짜 1,000부도 안 팔릴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실험을 리스크를 큰 출판사들이 더 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자기네도 유보금도 있으면서 사실은 그거를 좀 더 써서 연구 개발할 수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나와줘야 왜냐면 아쉽거든. 저렇게 뭔가 자유롭게 했는데 서사나 이런 게 되게 아쉬워. 그게 기획자들이 좀 붙으면 사실 훨씬 더 실험적이고 재미있으면서도 탄탄한 책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 아이디어들이 다 그냥 그 이익적인 부분에 밀리고 있다라는 게 난 너무 아쉬운 거지 사실은. 아무튼 그래도 요새 뭐 웅진이며 이런 데서 또 되게 나름 제작비 아끼지 않은 실험적인 책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연령대가 막연한 기대를 게 쉽지 않고 근데 애들 꼭 보드북 보여줘야 돼? 보드북이 아닌 종이책일 제가 수도 있잖아. 저도 그랬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보드북이 워낙에 안 팔린다. 그래서 그냥 보드북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도 그냥 양장본으로 만들곤 했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그래서 맨날 피토하면서 얘기했거든. 제발 보드북 좀 만들지. 정말 이렇게 새 책을 딱 가져가잖아요. 1초 안에 꾸겨져요. 이렇게 양육자가 되니까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제 태도가. 저는 그나마 회사에서 공짜로 가져온 것도 이렇게 아까운데 돈 주고 산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질 않아요. 아예. 그 연령대의 느낌인데 뭐 어지간히 좋다 이런 책 아니면 보드북은 아닌 책을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드북이 아닌 책들도 종이책을 안 산다고? 네, 양장본은 어디다 숨겨놓죠. 애 조금 크면 보여줘야겠다. 근데 외국에는 물론 보드북도 많지만 종이 페이퍼백으로 된 것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건 또 다르죠. 이제 조금 커서 보여주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애기 다 모든 애기가 다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뭐 부모가 딱 이렇게 보여주면 그것만 얌전히 볼 때도 있고 가서 꾸길 때도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애한 손에 진짜요. 가면 네.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냥 음식이나 그쵸 먹을 거나 책이나 그냥 똑같이 이렇게 씹고 맞아요. 아이의 습성 때문에 보드북이 필요하다? 네.
약간 절대적인 거죠. 보드북이 나온 이유가 그래서니까. 그리고 되게 돌 지나기 전에 이렇게 애들한테 지어주는 책이랑 초점책. 그다음에 한두 살 정도 됐을 때 보는 책이랑 한 세 살 정도 되는 애들까지 이 보드북을 보잖아요. 그 책이랑 쪼시옷이 다 다른 것 같아. 근데 완전 그 영유아를 위한 책 있잖아요. 진짜 그 0세, 1세 이전에 보는 책은 사실 거의 전무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기에 오히려 애들 막 누워있고 이러니까 이제 초점책 이런 거 보여주는데 저는 초점책이 딱히 뭐 이렇게 그렇고 그냥 오히려 가만히 있는 시기에는 종이책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버둥버둥. 그죠? 그래서 막 오히려 막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그냥 책과 함께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책 보면서 같이 읽고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책을 막 즐기기 자기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두 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세 살? 세 살, 네 살일 때 제일 보드북 많이 보죠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만 1, 2세 정도 때는 뭐 아작이나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돌을 지나고 막 걸음마 시작한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짚는 이 책 용도가 보드북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기가 물건을 만지려고 하는 그 시기부터 보드북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삼세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만 1, 2세? 그리고 이제 3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 이렇게 돼도 한 번 꽂힌 책은 애들이 다 외워서 끝까지 보잖아요. 뭐 누가 내 머리 똥 쌌어라든지 뭐 이런 책은 애들이 줄줄 외우면서 보잖아요. 몇백 번을 읽어줬어요. 나중에 외웠어요. 그죠 그죠. 어른들도 외우고 아이들도 외우고. 애야랑 보면서 좋았던 책이 똑똑이었어요. 두드려 보아요. 네. 제가 똑똑똑 이렇게 하면 애도 따라서 하고 막 그게 너무 좋은 거. 그럼 이렇게 열어주는 거. 똑똑똑똑. 저기 문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되게 소박한 책이잖아요. 지금 보면 약간 그림도 촌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소박하면서도 뭔가 인터랙티브를 이끌어내는 그런 책을 기획하면 참 좋겠다 싶죠. 장식이 안 많으면서 뭔가 많은 거를 쥐어줄 수 있는 부분 쉽지 않네요. 그리고 플랩 이런 거 없이 그 그림 자체로 또... 순수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아드링 파릴랑주의 이 리본은 벌써 딱 보자마자 이 리본이 흔히... 끊어져 나갔겠네. 그랬겠죠. 어른이 보는 책 맞네 이 책은. 사실 여기 각진 것도 아 그래 그래 네, 이것도 진짜. 찍힐 위험. 우리나라 그 애들 애기 책은 이거 거의 반드시 아니에요? 반드시? 그 반드시로 알고 있는데 있지 않아요? 그 뒤쪽에 네. 보면 막 뭐 경고 맞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거 없으면 그게 안 나오긴 할 거예요. 그 안전마크 그게 이 03세 책은 특히 보드북 완전히 이게 정해져 있어서 네. 동굴려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게 많이 다치긴 다쳐요. 양장본 이런 거에도 진짜 많이 다치고 찍혀서. 나도 사실 양장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제작비도 훨씬 많이 들고 기간도 되게 많이 걸리는 편인데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보드북이? 양장본이? 양장본이.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아 이거 너무 위험해요. 책을 이렇게 왜 만들어요? 라고 하면서 양장본이 아니면 안 사. 페이퍼백은 안 산다는 거죠. 안 사. 그것도 내구성이 좀 떨리잖아. 애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또 안 사는 거야. 뭐 어쩌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유치원 교재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부모들의 수요가 있어서 이거를 좀 저렴하게 페이퍼백으로 만들어서 납품하겠다. 그래서 얼마에 팔 거냐. 1,000원, 2,000원에 만 거라는 거예요. 무슨 찌라시야? 전단지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라. 아이고, 만드는 입장이랑. 이게 제작비가 다가 아니잖아요. 작가들이 그걸 만드는데 들인 뭐 시간과 공과 이런 것들 그걸 1,000원, 2,000원에 한다는 게 아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잘 일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 공급과 수요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 니즈만을 위해서 그 단가로 후려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안 하는 게 저는 나는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 특히 책 부분이 전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작가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보드북 이거 하나 막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작가들이 그거를 다 뚫고 출판하기까지 과정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존중해주고
사실 얘기를 할 때에도 아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뭐 하고 논쟁을 가는 거는 되게 좋은데 페이퍼백을 만드는데 뭐 1,000원, 2,000원? 야 이건 진짜 어지간하면 위에 보고하는데 제 선에서 잘랐어요. 이런 제안이 왔는데 저 잘랐어요. 잘했죠? 근데 좀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전통적이라는 건 뭐냐면 제작 방식에 있어서 어떤 다른 특수한 제작의 어떤 기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글과 그림을 가지고 만드는 어떤 이런 보드북이 나오면은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그런 책이 다 있지만 기억리엔디 그 책도 있고 다 있는데 늘 새로운 감각의 그림과 뭐 아이디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작가님들 힘내서 열심히 그 기본 그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아기 책에는 가나다 숫 자, 모양, 뭐, 반대말, 뭐, 하루 생활, 뭐, 인사, 뭐, 막 있잖아요. 그런. 자, 10권 세트 하나씩 만듭시다. 아니, 근데 그런 아이템 말고, 뭔가 다른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템에서 출발해서 저는 그 기본 아이템이 너무 없는 게 아쉽거든요. 기본 아이템인데 작가분들의 개성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게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요즘 너무 안 나와서 북스타트 이제 선정하시는 분들도 정말 창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책들을 어느 비중 이상 뽑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세요. 근데 너무 그런 책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것도 계속 뽑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고충을 늘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보드북으로 저기 출발한 채소삼촌 한번 도전해봐. 어떠셨어요? 만들 때의 경험. 원래는 제가 그거를 더미북으로 만들었을 때는 누나 임신했을 때 아~ 네, 작은 누나가 임신했을 때 이제 누나하고 이제 아기 매형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착한 그냥, 삼촌. 네,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꿈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잠잘 때 꾸는 꿈하고 미래 꿈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그 더미북 보고 근데 너무 이거는 이제 아기 그림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잠을 좀 유도하는 책으로 바꾸자고 그래서 어른 동물하고 아기 동물하고 같이 그냥 잠자는 그 모양만 보여주는 책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좋은 선생 작가님이 봐주시고 이제 글을 써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장본으로 나온 거예요. 아, 원래 자기가 더미를 했던 거는? 네, 근데 채소삼촌 그 특징이 그 결이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때 친구란 뭘까가 너무 그 동물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그 책은 굉장히 또 그래픽적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잠을 자요. 맞아요. 그거는 그 책마다 의도가 많이 들어가죠. 아, 그래요? 네. 그 점이 약간 좀 아기책 치고 너무 낯설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때는 저 책이 채소삼촌의 스타일이 이해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였어. 거칠고 좀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 느낌이 왜냐면 그런 식에 들어왔던 그 서양이나 일본 작가들이 우리나라 판매도가 되게 낮았거든. 그런 시기였으니까. 아 근데 마지막으로 저 프랭크 애쉬? 저 사람은 사실 저는 그 공작서 소장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림체도 되게 호감 있는 그림체가 아니어가지고 저 작가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수문곰은 저 책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수문곰이 보드북을 나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 근데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특별히 뭔가 애정하는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왜 망설이죠? 아 이거 나는 서정적이어서 되게 좋았는데. 아 서정적이라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꼴찌 강아지도 그렇고 뭔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서사가 있는 편이죠. 보드북치고는. 네. 아, 그 나는 되게 어른스럽게 느껴졌다니까. 왜냐하면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집으로 아이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빈집에 대한 감상을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가 너무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드북 같다는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연령대 같은 느낌이 안 들었달까? 오히려 이 책은 보드북 아닌 책으로 냈으면 조금 더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요? 원래 미국에서부터 다 보드북이었을까요? 70년대 책이라면서요? 아, 86년. 왠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되게 어른스러워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아 맞아요 제가 잊어버린 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라고 하는 부분도 아이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건 맞는데 저렇게 언어를 쓰는 게 전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애들을 너무 무시해서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애들이 의외로 어른스러운 면이 많답니다. 그리고 저 곰돌이도 너 누구니? 아기 곰도 이 연령대가 있는 있어 보이는 그렇죠. 네. 좀 그렇게 어린 완전 영유아 곰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원래 물건이 있었던 자리를 연상하는 그런 것도 되게 좀 성인스럽게 성인이라기보다 뭔가 좀 연령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했는데 뭔가 가르쳐주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지 않니? 한번 생각해 볼까? 그리고 이사간 아이들한테 뭔가 좀 메시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코드 자체가 요새 그림책의 어떤 느낌은 아니고 근데 저거 곰 세 마리에서 온 거 아니에요?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근데 이 느낌 되게 좋긴 하네요. 짐을 빼거나 했을 때 되게 맞아. 이상한 갑자기 텅 빈 집을 보면 느껴지는 거. 저기 뭐가 있었는데 이 느낌을 되게 잘 살렸다는 생각은 드네요. 보드북도 다양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드북 하면 너무 아기책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 안 팔린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드북이어서 예쁘긴 한데 되게 나도 이사를 숱하게 다녀서 근데 마지막으로 7년을 쭉 살았던 공간에서 이사 나올 때는 좀 서글프더라고요. 그 집이 나와서 막 너무 좋다라는 감정도 있기는 한데 반대로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그 집이 완전 정남향에 막 햇빛도 엄청 잘 들고 정남향이 되게 재밌는 게 겨울에 앞은 따뜻한데 뒤는 시베리아야. 그게 그 집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짐 딱 빼고선 헝한 집을 보니까 저렇게까지 막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뭐 인사를 해요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라면 되게 공감하고 좋을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절판됐어. 그러니까요. 그때 내가 기억할 때 그 그림책 공작소 그 민창기 소장님이 저거 절판하면서 되게 좀 페북에 쓰셨죠. 한 아쉬운 번도 절판을 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절판하는 책이 나왔다고 쓴 거 저도 본 거. 얼마나 판매가 안 됐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북스타트의 연령대로 안 된 거는 그런 지점이 때문에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북스타트는 가급적이면 또 국내에서 많이 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 좋은 외국 책도 해줘야. 네, 기본 취지가 사실 국내 작가의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거라 여러분 분발하세요. 뭐 아직도 외국 책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저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한국 책만 외국 책은 독려를 안 해도 알아서들 들여오니까. 아니 들여온다 그래서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팔린다기보다 잘 안 알려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패턴이 이제 외국 책을 막 쫓아서 외국 책은 좋아 외국 책을 봐야 돼 막 이런 것보다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한국 책들을 많이 저는 예전에 비해서인데 근데 아직도 외국 저는 책에 대한 그게 일반 독자들은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가끔 너무 국수주의적인 어떤 막 우리 거를 강조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 에이전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교류를 해야 우리 것도 팔고 남의 것도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 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어떤 교류의 지점이 되게 없어지고 금방 막 다 절판이 되는 거야. 외국 책들도 들여오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좀 편파되는 그런 것보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한국 책만 뽑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같이 존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되긴 해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워낙에 자기네 책만 팔리다 보니까 외국 문학이 워낙에 안 팔리다 보니까 일부러 외국 문학을 장려하는 그런 상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자국의 문학만 팔리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보호해주고 더 장려해주고 그럴 부분들이 워낙에 정말 산업적으로 아직도 기울어 있어서 가만히 둬도 알아서 외국 책은 정말 일단 정말 전 세계에 훌륭한 책들이 들어오니까 어지간한 국내서보다 훌륭해 보이고 그런 면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아직까지는 지원까지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죠. 알아서들 다 들여오고 이러니까
저는 번역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좋은 외국 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언급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론의 그런 장에 뭐 권위 있는 상이 만들어질 때 번역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그 이지우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지우 선생님 우리 지난번 팟캐스트 오셨지만 정말 너무 일관성 있는 그 작품 세계와 이런 게 되게 훌륭한데 논픽션에 대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어린이 논픽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주유 선생님만큼 뚝심 있게 몇십 년간 그 작품 세계를 읽어본 분이 이렇게 꼽힐 정도인데 정말 뭐 하다못해 KBBY의 어떤 그런 걸 뽑을 때도 없잖아요. 분야가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 문학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내 문학도 아직 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이 그렇게 제대로 인정받거나 의미 부여를 받거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아동 문학 관련해서 그러면 권위 있는 상이 참 잘 없어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만한 뭐 칼데콧 하면 그래 뭐 이런 거가 너무 없지요. 어떤 그 시상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름아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고 심사위원단이 요 심사위원단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은. 근데 이제 프랑스나 뭐 칼데콧마저도 보면 전국의 사서와 예를 들면 서적상과 출판사는 안 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평론 하시는 분들이 또 소비자 판매도도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전해에 출간된 책에 대해서 그 시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판단하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책을 보면서 같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뭔가 리스트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그 그림책 다큐 KBS에서 나왔던 거. 봤어요? 완전 멋있었죠. 아, 못 보셨어요? 봐야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이혁배 선생님 책이 미국에서 어떤 상을 수상해가지고 그거 발표하는 그 장면을 남편이 흘낏 보고 얘네는 어린이 책도 저런 식으로 아카데미처럼 시상을 해?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린이 책이 어떤 상을 발표할 때 그만큼 이제 산업이 큰 것도 뒷받침이 돼서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문화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뭐 그렇죠. 근데 그 의전은 진짜 의전도 그렇지만 어떤 그 시상의 의미나 그런 걸 꼴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우리는 되게 좀 약한 것 같아. 서로 뭔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투자를 좀 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의전의 형식도 되게 다른 것 같고 뭐 라가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을 받는 그런 의미보다 그 의식을 하는 게 진짜 짱이었어. 공간도 되게 궁전 안에서 몇백 년 된 그 막 벽화 막 쫙 있는 데에서 하면서 책 하나를 시상을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을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나? 10분 정도 걸렸나? 정말 나는 영어하고 그 번역을 하는 일하고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못 알아듣는 상태로 언제 상을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를 굉장히 크게 해주더라고. 멘트를 해주고 뭐 하는 그런 의식이 너무 이렇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느낌?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도 되게 진심 어리게 어떤 이거를 시상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지난번에 호주에서 아동문학상 그 시상하던 CBCA인가? 하여튼 그 기관단체가 처음에 60년대인가 하여튼 70년대 처음에 상을 이렇게 주기 시작할 때 돈이 아니라 꽃을 선물했대잖아. 나중에 펀딩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식의 어떤 의전들 의미 부여하고 우리가 같이 뭔가 다 우리 출판계 이 아동문학계를 위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우린 너무 그게 없어. 그리고 약간 폄하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만들어야죠 빨리. 네, 근데 또 그 시상 제도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아도 사실 만들어서 자꾸 권위 있는 목록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러쿵 저러쿵 해도 있어야지 뭘 책을 내고 평가도 받고 나도 저 상 좀 타보자 하고 의욕도 불태우고 근데 그러니까 아기 책은 아기 책대로 뭐 논픽션 논픽션대로 이런 여러 분야의 책들 시상해서 격려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예. 오늘 우리 수문곰이 조금 컨디션이 난조가 와서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방이 되게 좋은 방인데 원래 좀 습하고 덥고 네. 막 그 여름 같았어요. 겨울 밖은 추운데 살짝 왜 그런지 어땠어요? 앞으로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픔은 힘이 없어. 아 네, 좀 힘드네요 오늘. 저도 그냥 보드북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기 그림책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져와 주신 책들을 보니까 또 약간 그 틀 안에 갇혀서
너무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드북이라고 해서 아기 그림책, 그리고 또 아기 그림책이라고 해서 너무 아기한테만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닌 아, 그런 책을 만들어봐도 재밌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나름 하게 됐어요. 많이 떠들었네요, 저는. 수문곰님이 안 떠든 만큼 많이 떠들었네요. 많이 만듭시다, 우리. 약속해. 어린이집 분위기로 끝내려고. 많이 만듭시다. 되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 때 되게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보드북이.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의욕이 다시 꺾이는 그런 경험이 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채소삼촌이 얘기한 것처럼 꼭 아기한테만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이런 매체에 실리는 언어에 다가갈 때 좀 더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심각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재미있게 만나요. 만나요.